거울을 보면 모공 사이사이에 털이 박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 중에 이거는 블랙헤드야 하면서 막 코팩을 계속 해주거나 병원에서 계속 아쿠아필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심에서는 자, 모공 넓은 사람들은 꼭 보세요 라는 주제로 구독자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모공평 영상들을 미리 보고 오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모공이 넓어 보이는 이유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모공이란 털의 구멍을 말합니다. 자, 털이 자라나는 이 구멍에는 피지선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피지들도 이 구멍을 통해 배출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모공은 완전히 없어질 수도 없고 없어져서도 안 되는 구조물입니다. 모공이 넓어 보이는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각적으로 모공을 넓어 보이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치료할 때는 이러한 것들을 각각 접근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모공을 넓어 보이게 하는 이유에 대한 표입니다. 자, 첫 번째, 피지 분비의 원인입니다. 자, 사춘기가 지나면서 피지 분비량이 증가되면서 모공이 넓어지기 때문에 특히 젊은 여성, 남성분들은 모공 치료를 할 때 피지를 조절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모공 안쪽의 원인입니다. 자, 즉 모공 안쪽의 탄력도가 감소하면서 느슨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모공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 감소가 되면서 즉 모공을 꽉 조여주는 성분들이 감소가 되면 느슨해지므로 모공이 넓어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모공 입구의 원인입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모공 입구의 과각화증으로 입구의 각질화 현상이 심하게 되면 모공 부위가 도드라져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모공 입구의 색소 침착입니다. 얼굴이 하얀 분들 중에 모공 입구의 색이 피부톤과 동일한 사람들은 실제로 모공이 넓더라도 모공 치료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반면에 모공 테두리가 있는 부분이 색소 침착이 두드러지게 있는 분들은 실제로 모공이 아주 넓지 않더라도 넓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모공 입구의 털, 네 번째는 모공에 있는 블랙헤드도 모공을 넓어 보이게 하고 다섯 번째, 모공처럼 보이는 흉터가 있는데 여드름 흉터 중에 우리 아이스픽스카라고 하는 가시가 찍힌 것과 같은 점점점점 되어 있는 흉터가 많은 분들도 모공이 넓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 모공에 털이 박혀 있는데 이것은 짜도 안 나와요. 어떡하죠? 자, 거울을 보면 모공 사이사이에 털이 박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많은 환자분들 중에 이거는 블랙헤드야 하면서 막 코팩을 계속 해주거나 병원에서 계속 아쿠아필만 받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트리코스테시스 스피뉴로사, 즉 한국말로 가시털 정체증 입니다. 자, 아주 가느다란 털들이 다발을 이루고 있는 형태를 띱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이러한 가느다란 털들을 제거해주는 레이저가 들어가야겠죠? 자, 제모가 되는 파장대의 레이저를 사용을 해서 이러한 병변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블랙헤드인 줄 알고 계속 코팩 같은 거를 반복하면 접착력에 의해서 피부 장벽이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코팩은 사용해도 되나요? 자, 코팩을 사용해도 되나 안 되냐에 앞서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공이 넓어 보이는 이유 중에 본인이 모공 입구의 블랙헤드로 인해서 모공이 넓어져 보이는 경우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블랙헤드란 원래 모공 입구를 통해 잘 빠져나와야 하는 피지가 모공 입구가 어떠한 이유로 좁아지고 막혀서 저류가 되어서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 공기 중에 산화가 되면 입구 부분이 검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즉 평상시에 피지가 덩어리로 노랗게 고형화되는 현상이 없다면 굳이 코팩 같은 접착제를 사용해서 제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화이트헤드, 블랙헤드처럼 고형화된 단단해진 피지가 모공을 꽉 막고 있어서 미용적으로 거슬린다 라고 한다면 일단 피지를 줄이는 행동이 반드시 선행돼야 됩니다. 즉 피지를 줄이는 먹는 약이나 아니면
피지 파괴술 등으로 피지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 선행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피지가 다시 차서 고양화되기 때문에 막고 있는 피지를 물리적 자극까지 줘가면서 접착제 같은 코팩으로 제거를 하여도 허망할 정도로 일주일 정도면 다시 차오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피지가 증가된 상황을 먼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코팩의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일주일 안에 차오를 걸 알고 뭐 중요한 약속 등등 전에 일시적인 효과라도 보고 싶다면 간헐적으로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코팩은 강한 접착력을 가지기 때문에 모공 주변의 정상 피부에도 손상을 주면서 장기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피부 장벽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리실산 등의 피지를 녹일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된 제품 등으로 피지를 녹이거나 우리 단단한 조성을 가진 피지를 정상화시키는 즉 피지를 구성하는 지질 조성을 변화시키는 콜레스테롤 함유량이 높은 보습제 등으로 피지를 묽은 형태로 만드는 것 등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모공 홈케어 제품을 사서 사용했는데 다음날은 모공이 줄어들어 보였는데 1-2주 지나니까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진료를 보다 보면 홈케어 제품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모공 치료를 받았을 때 다음날은 모공이 쫀쫀하게 쪼여들었는데 1-2주 정도 지나니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자, 우리가 모공 치료를 한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막 바늘이 들어간 롤러 등으로 피가 날 정도로 긁어주는 경우에 다음날은 모공이 쪽 쪼여든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조직이 부은 것이죠. 자, 안쪽에 진피층이 어느 정도 자극을 주긴 하겠지만 표피부터 물리적 자극을 받게 되므로 조직이 붓습니다. 자, 모공 주변의 데미지로 인해서 조직이 부으면 모공이 좁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환자분들이 좋아합니다. 원장님 모공이 쫄아든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붓기가 빠지면서 모공이 또 늘어난 느낌이 들죠.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면 쪽에 지나친 자극을 주게 될 경우에 혈관 발달로 붉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공 치료를 하면 할수록 홍조가 악화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자, 근데 하필이면 또 위치는 어때요? 모공 치료가 들어가는 부위, 주로 뭐 코, 뭐 나비존, 뭐 미간 등의 부위가 홍조가 호발하는 부위와 겹칩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무분별한 자극이 들어간 다음부터는 홍조가 심해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러한 방법은 피해야겠죠.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더운 물로 모공을 넓힌 다음에 냉수로 씻어주는 것은 피지 제거와 모공 축소에 도움이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예전부터 더운 물로 모공을 넓힌 다음에 피지를 제거하고 마지막에 냉수로 닦아서 모공을 축소시킨다고 믿고 세안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뜨거운 물로 모공 자체를 근본적인 너비 변화를 유발할 수가 없고 또 일시적인 변화가 유발 되더라도 안에 있는 피지가 빠져나올 정도로 너비가 증가되지 않습니다. 또한 찬물이 모공 크기를 줄이지 못하므로 이렇게 뜨거운 물과 찬물을 반복하는 것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고 혈관벽에도 자극을 줘서 홍조를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부터 강조드렸지만 세안은 항상 미온수로 일정한 온도로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모공 크기를 줄이려면 선크림을 많이 바르는 것이 좋나요? 자, 일단 자외선이 모공의 크기를 넓히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햇빛을 자주 받게 되면 피부 노화가 생기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가늘어지고 모공을 쪼여주는 부분들도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레이저 치료를 하다 보면 선크림을 바르고 똑같이 클렌징을 하더라도 모공 발달 부위에 선크림들의 입자가 절여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무기자차 선블럭이나 톤업 선크림 등은 우리 입자들이 모공 부위에서 일반적인 클렌징으로 잘 닦이지 못하는 것이 자주 관찰되는데요. 충분한 클렌징이 되지 않는다면 피지가 안에서 저류가 되면서 오히려 모공을 더 넓어 보이게 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모공 부위에 선크림이나 모공을 가리기 위해 커버력이 있는 화장품을 쓰시는 분들은 반드시 클렌징 오일 등의 1차 세안제로 모공 부위에 선크림과 함께 피지를 같이 충분히 녹여주고 2차 세안을 해주는 즉 이중 세안을 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모공이 넓고 피지가 굉장히 많은데 속건조함이 있습니다. 어떤 화장품을 써야 하나요? 자, 지성과 건성은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자, 지성, 영어로 오일리 스킨은 피지가 많은 상태로 유전적으로 피지샘의 발달이 많은 사람들이 피지 분비가 많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모공이 넓게 발달할 수 있습니다. 자, 건성은 영어로 드라이 스킨, 즉 피부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로 이를 주로 담당하는 위치는 스트라티움 코늄이라고 하는 피부의 바깥층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지성은 1번 피부 내의 피지샘에 따라 결정이 되고 2번 피지 분비량이 많은 상태를 말합니다. 건성은 1번 피부의 수분 함유량에 의해 결정되고 2번 수분 함유량이 적은 상태를 말합니다. 앞에 주어가 다르죠. 즉, 지성, 오일리의 반대 개념은 피지 분비량이 적은 상태인 non-oily여야 하고 건성, 즉 dry의 반대 개념은 수분 함유량이 많은 non-dry가 맞는 것이죠. 즉, 지성인데 건조하다고 느끼는 분들께 진료 때 비유하는 예가 있습니다. 자, 건조한 피부 자체를 마른 땅에 비유합니다. 그곳에 기름샘이 막 콕콕콕 많이 박혀있는 상태를 피지가 많은 상태, 즉 지성인 피부 상태, 모공이 발달된 상태로 예를 듭니다. 땅 자체가 말라있어서 그곳에 수분이 달아나지 않게 뭔가를 촉촉하게 땅 위에 발라주는 행동을 보습제를 바르는 행동에 비유를 합니다. 자, 근데 너무 유분기가 있는 오일리한 물질을 계속 덮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기름샘들도 막히겠죠. 즉, 피지가 막히는 것을 의미하고 여드름도 더 잘 생기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땅이 말라있어서, 즉 건조한 피부에서 기름샘이 많이 박혀있는 경우, 즉 지성인 피부가 같은 위치에 공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할 경우에는 보습을 할 때 최대한 모공을 덜 막힐 수 있는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non-comedogenic한 물질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또한 오일 성분들이 들어간 것들은 피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앞에서는 클렌징 오일로 피지를 녹여주라고 했는데 그것도 쓰지 말아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클렌징 오일 등은 피지나 커버력이 있는 화장품을 두껍게 쓰는 경우 잘 녹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것들이 폼 클렌징으로 충분히 닦여지지 않으면 또 하나의 모공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것은 클렌징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모공에 대한 Q&A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 피부심 채널에 각각의 영상에 궁금증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댓글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세더셀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